포르쉐 아니에요. 옐로 버드 루프 CTR 0에서 200 km/h 가속 9초. 독일의 루프가 CTR을 공개했다. 시티알은 루프가 처음으로 독자 개발하고 디자인한 모델이며 오리지널 시티알 데뷔 3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도 담겨있다. 루프에 따르면 새 시티알의 개발에 5년의 시간이 걸렸다. 루프는 포르쉐 튜너로 알려졌지만 독립된 자동차 회사로 등록돼 있다. 그동안 루프는 포르쉐를 베이스로 고성능 차를 개발했다. 하지만 새 CTR은 루프가 직접 개발한 게 특징이다. RR 방식의 양산차로는 처음으로 카본 파이버 모노코크 실시를 채용해 무게 증가도 최소화했다. 공차 중량은 1200kg에 불과하다. 외관 디자인은 오리지널 옐로우 버드를 연상케 하며 19인치 단조 알로이 휠에는 245/35ZR/305/30ZR 사이즈의 초광폭 타이어가 매칭된다. 엔진은 수평대형 3.6L 트윈 터보 유닛을 사용한다. 엔진의 최고 출력은 6750rpm에서 710마력, 89.6kg/m의 최대 토크는 2750rpm이라는 낮은 회전수에서 나온다. 0에서 100 km/h 가속 시간은 3.5초 이하, 0에서 200 km/h 가속도 9초 이하에 끝낸다. 최고 속도는 360 km/h를 넘는다. 무게 중심을 낮추기 위해 드라이 선프 윤활 시스템도 채용했다. 6단 수동 변속기도 새로 개발된 것이다. 서스펜션은 앞뒤 모두 더블 위시번에 푸시로드를 조합해 사용하고 있다. 고속 안정성과 최고 수준의 회전 성능을 구현했다는 설명이다.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의 디스크는 앞이 380mm, 뒤가 250mm이며 6월 4일 피스톤 캘리퍼와 결합된다. 루프는 새 CTR을 30대만 한정 생산할 계획이다. 루프가 유명하게 된 계기는 1987년이었다. 1987년 이탈리아 남부의 나르도 트랙에서 열린 테스트에서 469마력의 CTR이 341 km/h의 최고 속도를 기록했다. 당시로서는 매우 높은 속도였고, 이 기록은 지금도 회자되고 있다. 당시 페라리 테스타로사, 람보르기니 군타치 5000S, 포르쉐 959 같은 쟁쟁한 슈퍼카들이 참여했었다.